한선희님의 경우에는 뼈의 일부가 맞닿고 있고 변형이 안쪽으로 된 것으로 봐서 3기 관절염으로 보입니다. 보행이 어렵고 물이 차는 정도, 이미 3기라고 하면은 연골이 많이 닳아있는 상태예요. 퇴행성 관절염 3기인 선희 씨는 골격근량과 근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피 속에 기름기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245가 나오셨어요. 정상은 2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단순히 무릎 관절염이 무릎에만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심한 경우에는 심장병 같은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성자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근력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두 사람 모두 염증과 통증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이 장기간 퇴행성 관절염을 앓은 환자의 39.6%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사망률이 26.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관절염과 요통 등의 만성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인지 기능의 저하와 치매의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